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 좋습니다. 어, 갑자기 저를. 아이고 제가 안 할 수도 없죠. 한 번도 곱게 차를. 저 22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내막자가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호랑이 기운이 신나 신나. 무슨 띠예요? 저 뒤띠입니다. 어, 뒤띠예요? 네, 혹시 무슨 띠? 무슨 말띠예요? 말띠요. 우리에는 아니네요. 우리에는 아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. 게스트가 없습니다. 와 좋다 깔끔하다.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. 어, 알았지? 아니 저기요. 내막자 나이의 내막자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고향. 뻥튀기 안 사요. 가시죠 그냥. 어, 시작부터 되게 힘드네요. 노지윤 씨 직군데요. 아, 좋아하시고 그냥. 들어보세요. 오늘 여기가 안성이잖아요. 안성의 안성맞춤 안성훈이. 와야죠. 단결! 전역한 지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민간인 안성훈입니다. 아 이게 성훈 씨인 거죠? 네, 저 맞습니다. 아, 10년 전에도 목소리는 한결같이 진국이네요. 오, 애기다. 또 첫 출연인 만큼 눈도장을 제대로 찍으려고 이렇게 멋있어졌네. 선물과 요저 복덩이도 오늘 함께합니다. 찾아뵙는 분들마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왜냐면요. 뭘 많이 챙겨왔어요. 안성 맞춤형 인간. 대박자 안녕하세요. 뭔가 준비가 많이 됐어요. 아이고 선생님도 게스트세요? 게스트인가? 정감이는 마을 인척고리장 구시원이고요. 아, 이장님. 네, 이장님이시죠. 주민들 염원을 좀 전해드리려고요. 아 이거를 다리도 아파오니 새해가 밝아도 도무지 신이 나질 않아요. 내박자를 만나면 신나는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구수한 그녀께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작년 가을 내린 우박으로 수확을 앞두고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. 내박자가 위로와 더불어서 새해 풍년을 기원해주길 바랍니다. 포도밭 그 사나이 딘딘 선배님 버전으로 한 번만 바로 와야 돼. 저와 딘딘 씨 잘 만나요? 아, 아 잘 맞네요 진짜. 아, 마을 유일의 호랑이들을 찾아주세요. 아, 아 형님 아, 우리 아 딘딘 왜 성대모사 시켜? 아 근데 너무 비슷한데요? 와 행운을 드립니다. 여러분께 드립니다. 삼태기로 퍼드립니다. Let's go! 오늘은 농알 원정대가 아닌 복드림 원정대 네박자입니다. 첫 번째로 네박자의 복을 받으실 분은 어디 계실까요? 어서 오세요. 저희요? 저희요. 아, 예. 아이고 여기서 고구마 드시고 계셨구나. 네. 연화장을 받았거든요 이장님께 . 근데 여기서 포도밭 그 사나이 그리고 호랑이를 찾아주세요. 그리고 구수한 그녀 세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? 과연 이분이 저희에게 연화장을 보낸 분일까요? 제가지요. 고구마도 이렇게 건어서 구수하고 청국장도 끓여놨는데 구수하게. 아 구수한 그녀. 아 찾았다. 찾았던 내 사랑. 내가 찾던 사랑. 고구마 하나 드셔볼라? 아 좋죠 어머니.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. 한 따먹고. 이거 하나로 추위가 단번에도 갔습니다. 구수한 그녀가 또 쪄준 이 고구마가 역시 구수하네요. 예.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? 이거 빻는 거예요.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요 마을이 뭐 체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지 않나요? 많이 하죠. 옛날에는 버스가 몇 대씩 와서 했어요. 아, 지금 진짜요?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오지.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반칙이지. 100번, 1000번도 아, 1000번은 못 찍겠다. 어. 아, 이거 하고 진짜 너무 풀렸어 지금. 뻘총각 맞나? 잘한다! 덩기덕 쿵더러러러 여기다 다 옮겨요, 어머니? 네. 성우 씨가 잘하네요.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씩씩 떼내놨자 큰일 났네 아들로.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씩씩 떼내요. 어머니 올해의 소원은? 다리 안 아프고 건강하고 뛰어다닐 수 있으면 좋죠.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. 왜요? 다리가 아프셨어요? 다리 양쪽 다 수술했어요. 수술할 때 식구들도 하나도 못 왔어요. 왜요? 코로나 때문에. 아이고, 면회도 안 됐죠. 면회도 못 했어요. 저 혼자 가서 하고 딱 보름 만에 집에 왔지. 저도 무릎 수술 4번 했거든요. 아이고. 이게 겨울 되면 더 시리잖아요, 어머니. 땡기고. 그러니까요. 아, 고생 많으셨겠다. 네. 복조리를 드립니다. 어머님께 드립니다. 보다 벌어주세요. 예, 어머니. 만수무강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복조리가 끝이 아닙니다. 간식 드시라고. 제가 따로 포장을 했어요. 아, 저 가방에. 오셨네. 음악으로 치유를 하는 또 네박자거든요. 네. 어떤 노래 혹시 듣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? 신나게 트위스트 좀 한번 쳐보자고요. 사랑의 트위스트 한번 부르겠습니다. 네. 예. 샹하이, 샹하이, 올해는 샹하이, 트위스트 출 만큼 다리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
샹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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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구수한 그녀의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또다시 연하장을 보낸 분은 찾아 나섰는데요.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. 아니, 네 박자? 아이고, 네 박자다.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, 그래? 아, 이거 반가워요. 혹시 부도가 편하세요? 사나이는 아니고 저 나이가 먹어갖고 사나이라면 더 좋지 뭐. 연하장을 보낸 분은 아니었습니다. 드립니다. 아버님께 드립니다. 아버님. 네 박자에게도 똑같이 드립니다. 뻥튀 좀 여기다 담아주면 아마 복을 더 네,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. 푹 파야 되겠네. 다음에 드시는 만큼 푹 푸세요. 아이고, 야, 복 많이 가져갑니다. 이렇게 되면 복이 뻥뻥 튀겨지는 건가요?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더 복이 상승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안성의 스타 안성훈님의 노래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, 안성 스타.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. 노래 잘 불러가고 대한민국의 탑 가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역시 안성의 스타 안성훈. 안성스타, 여기 왠지 포도밭 같은데? 포도나무 사이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저기 누군가 서 계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혹시 포도밭 사나이? 예, 맞습니다. 찾았다. 와, 아, 쉽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읽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뵈러 왔습니다.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청혼하는 거예요? 낮아가지고 허리를 못 피해서가지고 저는 이렇게 폈다가는 노지훈 씨, 포도밭 안성 맞춤은 아니네요. 어후. 작년에 아버지 뭐 힘드신 일 있었는지? 작년에 뭐 비가 많이 오고 눈밖도 오고 그래서요. 뭐 말할 수도 없어요. 작년 10월 수확이 한창이던 농가에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우박. 10여 분간 정신없이 쏟아진 우박 때문에 낙과와 시설 피해가 컸는데요. 아이고. 비닐하우스도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이 포도나무들도 다시 해야 되고. 안 쉬우면 금방 절단하니까 금방 쉬어야 돼요. 이거 난리 나서 예. 네, 힘들어. 뭐 농사꾼들은 그 뭐 한 해 1년 농사 계속 잘하다가도 조금 한 해 잘못하면 몇 년 가 이게 저기 저 경제적으로 몇 년 타격 받아요. 자식은 어떻게 되시나요? 아들들 딸들이요. 딸. 오. 우리 딸들이 저 포도 저기 때 나갔었어요. 포도 아가씨. 포도 아가씨들. 후계농 자신 있어요. 갑자기. 아버님 아직 시집 안 가셨죠?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. 우리 남편이 40이 넘었어. 아들이 저기 지금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. 아이고. 너무 김치국부터 마셨다. 아쉽네요. 진짜 아쉬웠다. 네.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라고 이렇게 복조리를 또 선물 드리러 왔어요. 네. 제 복조리 고맙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 제 복이 좀 더 푸짐하거든요. 네,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. 아, 갑자기 복조리 경쟁이에요. 이게 더 좋은 거 아닌데 이거 말할 거 아닌가. 아버지 고맙습니다. 형이 좀 더 이렇게 들이밀었어.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잡은 거예요. 소망 여기다 한번 써주세요. 소망. 예. 네. 윤선 씨 등 좀 빌려주세요. 네, 수개 주세요. 여기 아버지 여기 대세요. 저는 복조리, 윤성 씨는 등으로 기운을 드리겠습니다. 농사 잘 짓고 복 많이 받아서 내게 풀이 잡수러 오셔. 포도 농가도 풍년 들고 네. 자식들 건강하길 바란다고 형님. 올해 포도 농사를 위해 지금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답니다. 포도밭 그 사나이의 시름은 이 가지들과 함께 탈탈 털어버리고요. 새롭게 달릴 가지에는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길 기원합니다.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호랑이 아버님 혹시 아시나요? 이 마을의 유일한 호랑이띠. 예, 저 이순열 씨라고 예. 호랑이띠가 있는데 요새 일리 가시면 되는데. 절로요? 아 잠깐만 나 뻥튀기 가져와야 돼. 아니, 오늘 챙겨온 게 많아서. 안녕하세요. 예, 수고하세요. 예. 이제 호랑이띠를 만나러 갑니다. 이곳이라고 들었는데. 아 정원이 좀 빨리 좀 와요 좀. 아 그걸 좀 더 왜 들고 왔어 그거를. 좀 도와주던지요. 잠시만. 네. 여기 살짝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호랑이 기운. 혹시 아버지가 호랑이띠 아버지세요? 네. 이 뻥튀기 호랑이만한 거 제가
준비해왔습니다. 아유, 복조리를 드립니다. 어머니께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세요. 네. 감기 걸리시지 말라고 어머니 덮어서. 아버지 또 수면 양말. 어머나. 따뜻한 거. 저는 궁금한 게 또 어머니는 무슨 뜻이에요? 용띠예요. 어? 뭐? 용호상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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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용호상박이면 내 박자는 용호쌈박입니다. 쌈박. 저희 와가지고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평생 말을 하루에 열 마디도 안 해요.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그냥 혼자 먹고 들어가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무뚝뚝한 아버님도 내 박자에게 호랑이 기운. 어흥. 오늘 저희가 아버님과 열 마디 넘게 대화도 하고 행복도 드리겠습니다. 도전!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그 노래가 떠올라. 말씀이 평소에 서로 없으시다 그랬잖아요.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아요. 다 통하니까. 그렇죠. 짬뽕이 좋으세요? 짜장면이 좋으세요? 하나, 둘, 셋. 짬뽕. 오! 물냉면, 비빔냉면. 하나, 둘, 셋. 물냉면. 오! 야, 이거는 진짜 리얼인데. 천생 연분이신 거야. 그런데 두 분에겐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. 소사 직장 생활할 적에 그때가 힘들었지요. 월급이 너무 적고 그래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. 주방이 거의 복이 없어가지고 여러 집 사는 데서 진짜 목욕도 못할 정도로 연탄불 피는데 거기서 진짜 그렇게 해서 살았지요. 그래서 장롱도 그런 거 다 친정에 갖다 놓고. 어려웠던 시절만 생각하면 여전히 울컥하시는 어머님. 세간살이를 갖다 놓으며 돌아설 때 친정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. 어려운 시절 가장 의지했고 지금은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이랍니다. 네, 어머니 그러면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? 엄마에 관한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요. 네.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. 힘들 때.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어머니 환갑에 맞춰서 네. 작사를 해서 낸 곡이 있어요. 엄마 꽃이라고. 너무 좋은 노래죠. 네, 그 곡을 좀 어머니께 그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.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 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. 꽃이 피었네, 꽃이 피었네.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, 눈물이 나요.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.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. 엄마, 엄마, 우리 엄마 꽃. 미안해요. 눈물로 얼룩진 지난 세월. 아픔은 훌훌 털고 2022년 새해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